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조카나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PB, 발킨, 팔라스, 그리고 스카이포탈까지 드론 스포츠를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면 여러 혜택이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에서 사람들의 희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조카나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성맞춤인 특별한 드론 3종과 온 가족이 드론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카이포탈을 준비했는데요. 가격도 부담 없고 실패 없는 선물들로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리스마스 한정판 에디션 PB입니다. 작고 귀여운 크기와 반짝이는 LED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기는 드론입니다. 박스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엄청 느껴지는데요. 드론을 꺼내보면 이렇게 쉘 색상도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가 엄청 느껴지고요. 배지가 크리스마스 한정 배지입니다. 다들 놓치지 마세요. 기본 PB도 사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하얀색으로 깔끔하지만 크리스마스 PB는 배지랑 그리고 쉘 색깔, 박스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연말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B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간단한 조작법입니다. 드론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쉽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드론을 날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 시동을 걸어주시고 원터치 이착륙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이륙할 수 있어요. PB가 안정적으로 호버링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PB는 고도 유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드론을 접할 때도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로 집안에서도 날리기 너무 좋고 가드가 있어 벽이나 가구에 부딪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LED 조명이 들어오니까 날릴 때 더 멋있어 보이죠? 집안을 조금 어둡게 해놓고 원하는 LED 색상으로 변경하면서 드론을 날리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드론이에요. PB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선물이지만 사실 어른들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드론이에요. PB를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카이포탈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카이포탈은 가족들끼리 점수 내기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과 수비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된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장시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추가 배터리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런 장식품들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장식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 바로 DIY 드론 팔라스입니다. 기존 팔라스를 업그레이드한 흰색 프레임 버전으로 아이들이 드론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소에 조립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박스 안에는 조립에 필요한 설명서와 모든 부품들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매직보드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드론이어서 정말 만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팔라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드론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 과정에서 드론의 원리를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조립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멋지게 날릴 수 있습니다. 비행 안정성도 뛰어나고 폭신폭신한 소재에 안전가드가 있어서 부딪혀도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해요. 만약 가드가 찢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밴드 스티커로 감아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혹시 조립이 어려울까 걱정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미 조립 방법과 조종 방법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두었으니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드론 스포츠 입문자들을 위한 스포츠 드론 발킨입니다. 드론 축구나 드론 농구 같은 드론 스포츠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드론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인데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드론 스포츠는 훌륭한 교육 솔루션이자 차세대 e스포츠로 인식되며 다양한 대회와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 스포츠를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면 여러 혜택이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드론 스포츠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키우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만일 드론이나 미래 기술에 관심 있는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미래 기술에 친숙해지고 창의력과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드론 스포츠를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스포츠 드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밝히는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드론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포츠 입문용으로 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드론은 공 모양으로 가드가 설계되어 충격으로부터 드론을 지켜주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즐기는 드론 축구나 드론 농구 같은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발키를 한번 날려볼게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드론들보다 크기가 커진 만큼 더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 내 실력에 맞춰서 드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소개해드린 스카이포탈을 활용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점수 내기 놀이를 하면 정말 재밌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피비, 발킨, 팔라스, 그리고 스카이포탈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모두 매력적이지 않나요?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함께 재미도 두 배, 추억도 두 배로 만들어줄 드론들로 특별한 시간 보내보세요. 모두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